혹시 이렇게 저기 있는 거 아니죠? 네네. 아, 네. 큰 게 많네. 아니 어제 밤에 문자를 주셔가지고 좀 아 네 어제 아니 너무 급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아니 너 오늘 원래 복수동에 네. 큰 현장 있어가지고 거기 다행히도 오늘 내일 이제 내일 들어가긴 했거든요 다행히도 아 진짜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지금 아침에 예예 거기 가면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근데다가 또 지금 또 딴 데 못 들어갈 것도 아침에 거기 들려다니라고 오던데 아, 그죠. 다 거기다 그래. 이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나요? 저희요? 저희 이제 한 3년. 아, 그럼 3년에 그때 이럴 달 처음? 예. 아, 그죠? 그 전에 살았던 게 애기들이 둘이 살았는데, 네. 걔네들이 약간 좀 막 썼다고 했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들어오셔서 3년 동안 문제 없다가 1월 달에 네.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네요. 그때 왜냐면 지금 1월 달이라 지금 7월이니까 6개월 쓰신 건데.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만불편한 거네요. 네 알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고. 꼈나 보다. 자. 뚫어보자. 뚫어보자. 계속 보시질 않네. 안녕하세요. 예. 잘 좀 부탁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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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불 좀 켜드릴까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저니, 지금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네? 교회 다니고 있는가고. 교회 어? 안 다니세요? 어디시대요? 예, 서울인데요. 네.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거 교회 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아 교회 안 다니니? 네, 교회 안 다니나 뭔 소리가 아우씨 거기 뭐 나오나요? 예? 아 이제 나올 거야 지금 앞에 이제 보면 여기 앞에 덩어리 있어갖고 이거만 깰 거예요 이제. 그걸 안 떠도 되네요 어떤 거야? 그거 그때 그 회계단 앞에 무슨 추달린 걸로 아 그걸 했었는데 아. 아, 요건 앞에 막 회전하면서 치는 거예요. 이 세차 타자들로. 소리 들리죠 이제? 네. 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배관의 구조는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래, 원래 막힌 집들은 다 문제가 있어서 막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막힐 일이 없겠죠. 네. 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여기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네. 물 빠지는 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구벽 안 좋으니까. 관에 이상이 없다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빠져야 돼. 자, 고인님. 네. 예, 이제 막 확인했어요. 다 틀었으니까. 자, 여기부터 이제 공용관이에요. 고인님 관이 아니에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위층 다, 전 세대가 다 같이 내려가는 관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네. 바닥으로. 자, 이제 이제부터 올게요. 여기 물이 하나도 없죠? 네. 잠깐만요. 자, 빠르기 때문에. 자, 보시면. 다시 공용관터 아까 여기 걸려있던 기름덩어리 다 털었잖아요 네네.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부터 입산관이라고 해서 공용관입니다 이제 네. 네, 공용관이에요 자, 쭉 오죠 네. 물이 올수록 많죠 네, 생각해보세요 네. 반대해야 되는 거죠 예, 그죠 네. 올수록 물이 차있잖아요 그러게요 진짜. 여기 자 네. 여기에 설거지 하고 나면 뭐가 쌓일까요? 기름 쌓이겠죠 아, 기름 같은 그죠? 이게 물이면 상관이 없어요. 아, 네. 밤에 물 틀면 물, 우리 또 찬 만큼 또 나가요. 아, 네. 얘는 항상 물이 이만큼 차 있단 얘기예요. 아, 네. 이게 나가기 위해서는
물을 그만큼 틀어줘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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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이물질 쌓여도 역류를 하는 거예요. 자, 물 깨끗하죠? 네. 그러네요. 차있죠? 반대로. 네. 자, 이게 이제 올라오는데 끝이에요. 하나도 없죠? 기름 깨끗이 다 청소했어요. 예. 처음에 기름 가득했었어요. 네. 아까 물 차있던 만큼 거기가 쉽게 말하면 다 기름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발 앞이거든요? 예. 하나도 없죠? 네. 깨끗하죠? 예. 다 청소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 쓰실 때 웬만하면 네. 기름 다 닦아서 쓰시고 네, 네. 이거 물 저기 타월로 네, 시타월로 네. 닦은 다음에 행, 저기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물을 한참 더 뜨거운 물을 좀 많이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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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네. 쓰셔야 되고 그냥 그 동안 제가 볼 때 3년 동안은 우연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제가. 예, 왜냐면 이 구조가 갑자기 나빠질 수는 없어요. 아. 예. 그렇게 해서 네, 네. 쓰시면 네. 예, 이제 깨끗하죠. 네, 예. 너무 깨끗하죠. 예, 하나도 없어요. 예. 아까 거기 있던 뭔가 마지막까지 그거 다 털었어요. 네. 예, 바깥 네 마무리 됐습니다. 예. 이제 정리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치원입니다, 조치원. 여기도 싱크대, 바로 플렉샤프트, 퍼퍼샤프트 작업 들어갈 거고요. 얼마나 막혔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죠, 뭐. 여기 밑에 흐른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저거 쓰레기 버리라고. 잘 닦아. 물을 쓰면 바로 흘러나요? 바로 흘러진 않아요. 아, 네, 잠깐만.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 그래요? 와, 기름 많을 것 같아. 막힌 지 처음이에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여기 입주 언제 하셨어요? 계속? 입주요? 여기, 여기 들어오신 지. 7년 된 것 같은데? 아, 그동안 한 번도 안 막혔어요? 아, 그동안은 안 막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잘 쓰신 거네? 그때가. 넘치는 흔적은 있고 물을 한꺼번에 버리시진 않.. 한꺼번에 버리셨다 쓰시나? 한꺼번에 버리면 오바이트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흐르는 거를 그냥 아 하거든요? 네? 잠깐만요 언제쯤 물이 어느 정도 차야 오바이트 하나 불렸고 양을 다 먹여버려볼까? 혹시 마개. 아, 마개는 좀. 아, 예, 예. 다 먹여버리니까, 그래, 해드릴 거야. 다른 물 잘 빠지죠? 아 넘치네 넘치나 괜찮다 찼다 아 넘치네 오바이트 하고 빼는데 그거 하나 아 넘치네 이렇게 되면 어디가 막히는 거예요? 배관이 막힌 거죠 밑에, 와, 이 기름 봐. 아, 기름이 끼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 이거 걸려 써도 되죠? 아, 네. 아, 기름 봐, 우와. 에이.
야, 야 역대급인데? 길 엄청나네. 구경 왔어? 여기 배 안에 기름 붙은 거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와, 이 지금 와. 웬만해서 여기는 그렇게 안 막혀 있는데 밑에는 막혀 있어도 와 배가 와 장난 아니네. 야 여기는 내 시험 못 느꼈다. 먼저 비비고 넣어야지.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장난감도 들어가 있네. 어디? 아 여기 밑에. 아 아저씨랑 카메라야. 아. 근데 눈물이시겠네. 아 이거 후레쉬 후레쉬 장난감이고 후레쉬. 삼촌은 눈이 나빠가지고 후레쉬가 없으면 안 돼. 저는 저기 혼자 밑으로 가야 무서워요. 공주님이네? 아유 우리 딸내미도 그냥 큰일 났어. 공주병 걸려가지고. 몇 살인데요? 7살이에요 둘째가. 아우 그냥 이쁜 거 이제 찾을 때라. 이쁜 거 큰일이야. 아, 그것도 한때라고 하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지. 딱 한때라고 하죠. 지금 어린 적은 애들 다 공주기까지. 예 그때 해야. 딱 지나면 그때 지나면 입으라고 해도 안 입고 찾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저거다 뭐지? 아 진짜 궁금하지? 저 궁금해요. 궁금해? 어 이거는 안에 뭐가 들었나 보는 거야. 뭐였나? 아이고 아씨 오늘 하루 종일 싱크탕 쫓아다 있네. 기름때 너가 먹은 거야. 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 네. 어머니 맛있는 거 많이 줘서 그래. 그럼 기름때가 안 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초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우와 엄마 저거 화면이 나와. 야 그럼 오늘 학교 때부터 메모리를 빼놓고 왔다 놓고 왔네. 와 기름이 살벌하다. 와 아예 지금부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렌즈를 못 보죠. 그럼 이제 청소를 하고 나서 나중에 봐야 돼요. 자, 이거를 지금 봐두세요. 지금 이 기름때를 이따가 전으로 비교해 보시면 알아야죠. 이따가 요거랑 청소한 다음에 이거 다 기름이에요. 앞에 막힌 게 물이 안 나가죠. 흠으로만 나간 건데 좀 띄워야 보잖아. 엄마 근데 기름. 저 화면이 안 보는데 신기해? 삼촌은 하나도 안 삼촌은 하나도 안 신기. 자 보자 그럼요. 청소를 한번 해봐야지 일단. 억지로 저희 아들내미도 첫째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아이 차이가 많이 나. 네. 이모는 학교 안 가고 일 같이 가 있어. 아 그래? 요거는 이제 배관에서 이렇게 터는 거예요. 터는 거예요. 예. 얘도 털어. 얘도 털어야. 아이고. 배도 털어. 한번 털어보자. 아, 공간을 잡아서. 아이고야. 기름 느껴진다. 기름 느껴져. 손에 느껴져. 슬러지가. 와, 뻑뻑한데. 느껴집니다. 와. 야, 다쳐. 야, TV 오고 있어. 야, 진짜. 잠만 봤다. 자. 혹시 지금 뜨거운 물 나오나요? 혹시 틀면? 네. 아, 네, 알겠어요. 이 기름이 눈에 보이니까 상상이 가시나 혹시 아내가? 아이고 오빠다 맞냐? 물을 틀면서 야 틀면서 털 바로 올라오죠 막 이거 봐요 바로 올라오잖아.
어느 정도 청소 됐어요. 네. 나 나오면 또 청소 떼야. 이게 돌처럼 굳어요, 안에서. 기름이. 우리는 기름이 생각하기에 물렁할 거 생각하잖아요. 이 배관에 다 붙어 있어요. 배관 사이에 다 안에. 마늘 새가 없구나. 마늘 새가 없어, 양말이. 아. 아, 오늘 여기 마지막 끝날 줄 알았는데. 아, 또 한 집 또 가야 돼. 아. 이렇게 하는 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요? 예? 많아요? 많죠. 막대기들. 가정집 막 쓰는 분들 한 번씩 이렇게 겪고 나면 그다음부터 조심스럽게 써요.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안 막힐 거라 생각하죠. 네. 우리 몸의 혈관에 그 쌓인 건 똑같아요. 동맥경화랑. 얘 동맥경화예요. 그동안 기름 많이 드셨어요. 치료 받아야지 이제. 아, 뭐 이미 이 정도 양이 양 많아요 지금. 이거 빼볼게요. 꼬는 소리 나지 이제 쭉 빠진 소리 나죠. 뚫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도 안 뚫려요. 네, 당연히 안 뚫리죠. 이렇게 지금 호수서부터 이렇게 기름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 거예요. 900은 좀 안 좋네. 아까 그 보시면 봐봐. 900 안 좋은 차. 우리 차 있잖아요. 배가 다 깨끗해졌죠? 보셨죠? 완전 깨끗하죠? 예. 네. 그리고요, 기름덩어리 하나 없잖아요, 이제. 아, 신기한데, 저걸로도 깨지는 게 신기해. 이거 아니면 못 돼요. 근데 얼마나 깨끗해졌나. 지금 배관에 물 찼다는 건 구배가 안 좋은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아키나 집들은 이게 배관이 구배가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여기가 낮은 거예요. 보이다시피, 점점 가면 갈수록, 잠깐만. 아이고.
저기 입장판인데 저 앞에가 어우 많이 꺾여서 간다. 오이씨 뭐래? 큰일났다. 아우 얘 못 꺾고 들어가네. 야, 여기가 꺾인데 여기가 잘 막힌다 보다. 이제 이 구간 꺾이는 구간. 이 구간에 물이 잘 안 빠지네. 네. 걔네 여기가 야 이거 구조가 안 좋은가 보다. 네. 구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여기 바로 꺾이네. 해봐요. 아무튼 자, 보시면 네, 깨끗하죠. 예. 네. 그 많던 기름도 다 어디 갔어? 보시면 자 이제 물을 내려볼 거예요. 여기가 물이 이렇게 찬다는 얘기는 여기가 기름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네. 물을 안 쓰면 이 물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 물이 안 빠져요. 자 이제 제가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릴게요. 물이 차죠? 저기 차면 안 돼요. 원래는 저기 내려가야 되는데 차잖아요. 구배가 그러니까 여기에요. 옆구배. 이 구간이 여기가 안 좋은 구간이네. 머리 꺾겠네. 자 이게 물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건더기들이 막 계속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빨리 속도가 흐름이 약한 거예요. 예. 그렇다 지금 기름 하나도 없죠. 예. 깨끗하잖아요. 저거 이제 떠내려 가잖아요. 이물질들이. 예.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쓰는 주의사항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하면서 이제. 원래 저기까지 하는데 물이 저렇게 차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되게 막힌 집들의 특성이 다 이래요. 아예 안 막힌 집들을 가보면 안 막힌 집 갈 일이 없겠죠. 보면 근데 정상적인 배관을 보면 여기 물이 안 차 있어요. 그럼 지금 배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히는데 이유는 다 배관이에요, 배관. 예. 그럼 어떻게 조심해서 써도 나중에 또 막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물기를 뜯어야 하나니 물기를 뜯어야
배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뭐요? 뭐가 가로막고 있네. 그러니까 이걸 일단 털을 다 털어버려야겠다. 털도 터는데. 야, 씨. 그럼
그럼 그때 손을 또 쌓인 거예요? 예, 다 털었는데 이 앞에 뭐가 가로로 막고 있어요. 보세요. 배가 안에 지금 거의 끝에 가가지고 가로로 뭐가 막고 있어요. 뭐 막고 있잖아요, 가로로.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화장진이 정말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네. 저기 한 번만 더 물 내려봐 주세요. 여기 소리 들리나 보려고 여기 불 나와. 이거 뭐 들어간 거야, 이거. 이거는. 이거 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대. 주인한테 얘기해서. 뭐 했어? 주인한테 얘기해서. 어. 이거는, 이건 전에도. 이건 누가 살아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또 청소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물 내렸어요? 네. 네, 잠깐만요. 여기서 사진 찍을래요? 저는 사진 좀 찍을게요. 네. 아니 그래도 쌍꺼리는 저기가 되잖아. 얘기할 수 있는 게. 앞으로도 수사대 쓰면 쓸수록 예. 쓰면 쓸수록 계속 이게 막힌다고. 얘가 지금 그때도 청소 여기를 또 한 거지. 헬멧 또 물 빠졌다가 여기.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화장실 쓰는 거 안 쓰는 거 따라서 얘가 지금 뭐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거 풀어봐야겠다. 혹시 잠깐만 나와주세요. 다시 드리세요. 근데 이거는 저쪽에 물 내림 물 한 번만 더 내려봐 주시겠어요? 네. 어, 관이 이게 여기 연결된 거 아닌데? 이쪽에도 연결돼 있고 정화조인가? 뭐야? 근데 이거는 네. 이쪽에서 안 넣은 것 같아. 다른 데서 넣은 것 같아. 다른 거야. 아... 다른 집에서 옆에 연결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럼 여기 집 다요? 예. 여기 봐. 어 여기 지금 이게 네. 보면 아 옆에서 나온 거. 예. 잠깐만 물을 좀 물을 틀어서 이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 봐야겠어요. 정화조 같기도 하고. 이게 아린이란 말이야, 이게 쌓였다면? 어. 여기 아래란 말이야.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보이죠? 네. 물 차는 거. 네. 안 나가잖아.
저 뭐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가 혼자서 담을 수는 없고 여기 입구에 복도에 보면 정화지 있잖아. 화장실 앞에 정화지 뚜껑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아? 여기가 이게 다른 뚜껑이에요. 여기에 여기 제가 정리 뿌리가 나왔는데 뭉치가 하나로 뿌리가 나왔는데 거기서 아 됐죠?
돈. 내려가네. 아, 여기만 이렇게. 내려간다. 이제 내려가네. 아, 근데 이게 제일 소용. 아, 진짜. 아. 그게 그럼 계속 또 쌓이는 거야? 아니, 그거 없어졌어. 그거 없어졌어. 털었어요. 아, 허리 아파. 아, 그럼 이제 그럼 큰 거 못 풀고 아니면 안 막힐 때만. 일단은 내려볼게요. 네. 혹시 저기 잘 내려가네. 저기 한 번만 내려봐야 돼. 저쪽 거. 이쪽 지금 여기서 보이나 보게. 어렵다. 저번에도 전에 살던 사람이 개 키웠는지 아무튼 털 엄청 많았는데 그때도. 아, 거기 그 전 분이 키워서 강아지 물 내렸어요? 네. 이게 따로 반이 따로 갔구나. 그분 강아지 털이 아직도 제가 청소해도. 아, 그래요? 그때도 제가 엄청 났잖아요. 지금도 털이 아직도 털이 있어. 물 잘 내려가. 아, 네. 아, 잘 내려가. 오케이. 자, 또 보자. 다 털고 나서 얘만 따로 넣어봐야겠다. 그리고 구배도 안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막히지도 않는데, 이렇게 배관이. 지을 때 중간에 배관이 좀 낮아요. 네, 중간 부분에. 그런데 진짜 그거보다는 잠깐만, 여기 지금 이제 천 부분 물 버려보면 알지. 문제는 그거보다도 아까 그거 뭐 막혔던 거 그거예요. 그거 어디 하나 살아났어. 막 털었더니 뭔지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 안 들어가니까. 내가 쌓여 있어서. 그동안 거기 앞에 털이니 뭐니 엄청 쌓여 있었어. 아까 그 사진 찍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안 가. 얘가 렌즈가 그 앞을 잘 내려가잖아요. 네. 네. 끝에도 잘 나가. 아씨, 난 내 보기에는 전에 뜨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사람이 얼마나 이제. 예, 안 쌓이고. 오케이. 나는 청소 한번 시작해. 아, 왜냐면 내일은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아, 마치 여기 돈 다 왔었어요 그때. 아, 아까 문자 온 게. 아니, 와서 저번 내렸더니 잘 내려가길래. 예, 아니야. 그게 잘 내려갔다니까 나 전화 올 줄 알고 있었어. 왜냐면 물이 배관에 찬 게 없으니까 내려갔던 거야. 예, 차면서 또 안 내려간 거지. 그니까 갔다 온 사이에 그 사이에 좀 빠진 거지. 그럼 휴지도 안 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웬만하면 안 버리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원인은 주 원인은 지금 털어져서. 네. 아니, 다시 한번 털 거예요. 털고. 네. 내 내시경만 한번 또 볼 거예요. 네. 지금 얘가 아까 안 들어간 지점에 막힌 지점에 있거든. 이제 잘 들어가. 얘가 아까 안 들어갔었어요. 아까 안 들어. 본인도 없어. 잘 들어. 지금 엄청 들어간 거야, 이거. 잘 들어간다. 이거 쏙쏙 들어가잖아. 쏙쏙 들어가잖아. 오우, 들어가. 오케이. 버렸어. 잘 들어가. 다시, 나 저 시원한 거 한 잔만 줘. 아씨.
왕건이 더. 야. 와, 씨. 비밀들. 하인 찍어, 하인. 하인 찍어. 하인 찍어. 와, 씨. 비닐 왜 나와, 여기서. 와, 씨. 대박이야. 사진 찍어. 여기는 썩었어. 전주님부터 전에 산잖아요. 한참데 이거. 네, 아까 그 앞에 게 비 내렸나보다. 막혀있던 게 앞에 그게 막 거울 묻히더라고. 근데 비닐 같은 게 왜 이렇게 내리는지. 와, 이거 봐, 이거 털. 어우씨. 검은 털. 아, 나 미치겠다. 강아지. 강아지 털이야, 다. 털이 왜 내려와서 내가 여기 창가. 대포 완전. 와, 강아지 시커먼 털이었어요? 네, 네, 시커먼 털이야. 털이 많이 빠지는데 이거를 경계를 이거 경계를 신는 거 같은데? 아아 청소년 같은 거 같은데? 주세요. 털이 그렇게 나오면 주세요. 와, 나 이거 캐나물 가고 싶다 그냥. 미치겠다. 와, 어쩐지 이거 딱 지나고 나서 뭐 확 시원하게 들어간다더니. 근데 시험을 넣으면 이제 나 답 나오겠대. 아, 저 불안하네. 야, 이게 뭐야? 비닐이 왜 들어가 있어? 어? 어, 털 봐. 아. 야, 그래도 털 들어갔다. 야, 어떻게 비닐 넣지? 어, 털 봐. 아우, 씨. 어. 어, 섬유 같아. 왜?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지겠다, 진짜, 이거. 아, 아까 막혔던 게 이거였구나. 저쪽에 물 한 번만 내려줄래? 또 다시? 한 번만?
예. 이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제 다 뚫린 거 확실하게 보여줄게. 저기 한번 물 흘리고 한번 물만 내리고. 네, 네, 저기 물 나와. 저기 물 나오죠? 네. 저기 물 나오는 거야. 저기 물 나오잖아. 아, 네네. 네, 저기 지금 물 내린 거. 네. 이게 정화조야. 아. 정화조예요, 지금 자. 자, 갑니다, 정화조. 이 정화조예요? 네. 자, 보이시죠? 정화조예요. 네네. 정화조. 이렇게 하면 정화조예요, 여기가. 네. 네, 저 집에 여기 아까 물 나왔잖아요, 여기 아까. 거기 아까 발 밑에 제가 얘기했던 거 정화조고. 네. 자, 지금 녹화 들어가, 이제. 자. 거꾸로 뗍니다, 이제. 잠깐만요. 일단 물 내려는 거, 여기도 물 빠지는 거 보여줘야지. 자, 잠깐만. 그래. 응?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까. 보니까,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우리 아까 그 막 했던 거 있죠? 네. 그게 여기서 막 했던 거야. 다 껴가지고. 끝에서. 아, 이제 물 내려갈 거예요. 여기 내려오세요, 이제. 아, 여기 목이. 여기 굽이다. 이제 내려오죠, 이제. 네. 물 내려오는 거 이제 잘 빠져요. 자, 이제 갈 겁니다. 이제 꺾으려고. 그러니까 배관 자체도 안 좋아. 이제 물 차면 안 되거든, 원래. 네. 여기가 낮은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구조니까. 그래서, 어쨌든, 됐고. 화장실 많이 버리게 되면 여기 쌓일 수도 있어요. 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네.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는 물이 안 찼죠? 네. 근데, 여기는 물이 찼단 말이야. 이게 네. 뭐냐면, 배관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을 뛰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여기 이제 구백 안 좋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침전물이 쌓여요. 네. 네. 자, 갑니다. 이제 백을 갑니다. 이제 자, 한번 꺾였습니다. 이제 꺾여서 올라오고 여기도 좀 물이 차있잖아요. 여기도 안 좋은 거예요. 네. 이제 이물질 다 제거했으니까 깨끗하고. 이거는 그냥 구조 때문에 그냥. 예. 네, 근데. 뭐, 딱딱한 거 넣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물의 중력이 다 빠져나가요. 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게, 이만큼 항상 차있어요. 아, 네. 다음 물이 오기 전까지는. 아. 다음 물이 와야 얘가 빠져. 근데 변기 하나 물 내리는 양이 이제 요거 하나 밀 정도는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물 내려볼게요. 그죠? 네. 그러면 다, 그 쌓였던 게 내려가고 또 차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렇고, 이제 뺄게요. 자, 아무것도 없죠. 네. 이제 다 빠졌어요. 이물 하나도 없어요. 다 올라온 거 이제 끝이에요. 네. 네. 올라왔어요. 없습니다. 네. 깨끗한 게. 쉬우, 이래. 네. 깨끗하죠? 하나도 없어요. 네. 됐습니다. 이제. 이제 맘 놓고 쓰십시오. 아까 핸드폰 없어요. 야.
왜 웃으냐고, 손전등을. 아, 오늘 진짜. 아, 오늘. 아침에 암튼 뭘로 배관 누수된 거 빼놓고는 하루 종일 샷부터 함께 한 날입니다. 아, 정말. 아, 샷부터 함께. 아,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예, 9시에 다 됐고요. 저녁 지금 밤 9시죠. 아무튼 오늘 6mm, 8mm 샷포트 다 써봤습니다. 아, 의심됐다. 네, 오늘 아무튼 오늘 하루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